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오늘은 AS 서버 지금 시간이 밤 10시가 넘는 시점 트리오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될지 아니면 몇 분 안에 될지 매칭 개시했습니다. AS 서버의 바이퍼는 안대를 벗겨줬어요. 아, 빨리 중섭도 이 안대를 벗겨줘야 되는데 이걸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 업적을 완료를 해야 돼요. 그 전에 나라의 염라, 그러니까 바이퍼의 수행 중에 나라의 염라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그걸 완료하게 되면 업적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의 영웅으로 30판을 완료하라고 하잖아요. 아무 영웅이나 그냥 매칭을 해서 뭐 빠데를 하던 AI전도 포함되겠죠. 플레이를 하면 저게 계속 쌓일 겁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고 이렇게 구움닌 이게 오픈이 됩니다. 바뀌었죠. 모두 인원수 요구에 맞춰 사전에 파티가 구성되면 가속 매칭 가능. 이게 30분 동안 매칭이 안 되면요, 매칭이 종료가 됩니다. 5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10시가 넘은 시점인데도 이렇게 매칭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스팀의 접속자 수가 몇 명인지 한번 볼까요? 뭐 피크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만 8천 명이 지금 접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버는 제외된 인원수예요. 한 10분 정도 기다려보고 안 되면 듀오로 한번 매칭을 해볼게요. 앞으로 10분, 1분, 30초. 10분이 됐습니다. 매칭 안 되죠? 종료하고 듀오로 한번 바꿔볼게요. 듀오는 골드네. 매칭이 됐어. 듀오는 생각보다 빠르네. 그만큼 매칭을 하는 분들이 조금 있다는 소리겠지. 아이디가 61DL 구름이로 간다. 오랜만에 듀오 구름이 느낌상 AI가 많아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아, 다 AI 같다 이 판. 이번에 사람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한 사람만 매칭했다고 이렇게 잡아주네. 갓겜인가? 저기 있다고? 설마. 가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지금 봐도 100% AI전인데. 가방 쌍검. 와, 장검 전설 줬어. 대박. 저기 있다고? AI겠지 뭐. 잡고 있어. 금방 갈게. 봐, AI잖아. 네, 그럴 줄 알았다. 아, 나 파란 거 입었잖아. 왜 자꾸만 찍고 난리야. 38명. 야, 여기 뭐야, 다 시체야. 언제 싸웠냐 애들? 어, 이거 뭐 먹었나 호노? 아, 살펴봐야겠어. 장검 용의 승천, 타격 범위 증가 이거였구나. 없어. 저기까지 쌀 수 있나? 벌써 13명 남았어? 어차피 컴퓨터들이지만 이번 판은 100% 컴퓨터 확실해. 아, 도마뱀. 어? 안 맞네? 새로 공격. 주작이 왔다. 오, 멋있어. 오, 겁나 커, 씨. 아, 이게 AI 보드가 아니라서 안 들어오는구나. 맞아, 맞아. 안 들어올 거야. 100% AI 전이라니까, 이번 판은. 확실해. 진짜. 주작. 일로 오세요. 솔직히 AI 전은 재미없긴 해요. 어, 뉴비 분들한테는 확실히 AI 모드가 도움이 되긴 하지. 어느 순간까지. 여기 좋은 게 있고. 그만 좀 찍어요. 아, 진짜 끝도 없이 찍네 이 아저씨. 죽으세요. 나 이걸 할게. 어, 좋다. 화력. 우리 빼고 6명이죠. 세 팀 다 컴퓨터지만. 여기 좋은 게 있군. 그만 좀 찍어. 와이어가 9개밖에 안 남았네요. 어디니 주작? 오케이. 주작 여기네. 뭐야? 오케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대. 오케이. 한 명. 또 어둠에서 죽는 거 아니야 AI? 근처에 적이 있는 것 같고. 뭐냐? 너 혼자 괜히 됐냐? 아, 진짜 망했네. 56점이나 올라. 일단은 AS 서버는 솔직히 솔로는 망한 건 사실이고, 아, 트리오도 거의 망했다고 보면 되고, 듀오 모드 같은 경우는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매칭을 하긴 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꽤 오랜만에 AS 서버 늦은 시간에 접속을 해봤고요. 나라카 접속자 수는 스팀 기준 10만 명이 넘는데
AS 서버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입 인구가 있어야 게임이 활성화가 되고 매칭도 잘 될 건데 아무래도 유입 인구가 없는 게 큰 문제겠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AS 서버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라라카 영상은 계속됩니다. 조만간 또 수행 영상 올라갈게요. 바이퍼.